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과 코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입니다. 상담심리 교수님이신데 네. 평범한 사람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말하기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매력 자산이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자산하면 경제 자산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경제 자산, 그다음에 건강 자산, 세 번째는 매력 자산이래요. 아니 매력 자산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현대 리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 매력 자산이라는 것도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말하기인 것 같아요. 이 말하기를 통해서 이 매력이라는 게 뭐 외모를 잘 꾸민다는 매력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을 꼰대 기질이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따라가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매력 자산에게 뭔가 봤더니 오히려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리더예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죠. 저 사람한테 막 끌려가. 그게 바로 이제 외모보다는 내적인 매력. 그건 분명히 말하기라는 거죠. 말하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 나 따라가고 싶어. 저 사람 일도 같이 하고 싶고 사귀고 싶어. 이런 어떤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스피치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첫인상이나 느낌을 가질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사람이 날 판단하는 것 같아. 그거를 느끼게 된다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예. 매력은 커녕 이건 비호감으로 가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날 판단해? 뭐 이렇게 느끼겠죠? 그럼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제 매력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러너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자면 학습자인 거죠. 예. 저 사람은 나를 되게 궁금해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학습자의 모습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자꾸 판단자의 느낌처럼 느껴지면 그건 이제 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을 이제 훈련을 육서 받는데 제 슈퍼바이저 분이 상담할 때는 이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래요. 예. 쓰지 말래요. 그럼 왜 why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봤더니 이 why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상대방에게 추궁하는 듯한, 지적하는 듯한, 판단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이 왜라고 하는 말을 쓰면 갑자기 이렇게 추궁하는 것 같아서 방어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또 나를 판단하시네 이렇게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교수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라는 쓰면 뭘 씁니까? 그랬더니 what을 쓰래요. 학습자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아, 당신을 화나게 한 게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면 이게 나도 너의 마음을 함께 탐색하고 싶어라고 학습자로 느껴지는데 왜라고 쓰면 갑자기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판단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화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화났어가 아니라 뭘까? 뭐가 우리 아들을 화나게 했을까? 너 화나게 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얘기해 주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 이건 분명히 학습자의 태도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미팅을 할 때도요. 뭐 지적할 일이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지각을 해 당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지각한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아 기분 나빠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 우리 김대리가 지각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해서 What happened? 라고 물어보면 나를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조금 더 경청하고 싶은 사람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스피치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나는 판단자로 느껴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학습자로 느껴질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스피치에 대해 첫 단추가 껴질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매력적인 스피치의 어떤 관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구나. 감정적으로 이해한다. 그게 이제 공감이죠.
예. 그죠? 우리 흔히 이제 공감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근데 흔히 공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열심히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 게 절대로 능사가 아닌 게. 예.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들으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롬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방송국에 가면 저 앞에 자막이 쫙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나는 지지해주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기술을 프롬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시면 놀랍게도요. 전문 MC들이나 일반 MC는 사람이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프롬팅 기술, 반응 기술이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딱 하나예요. 예. 아, 네, 아, 네. 거의 반응 기술이 전무예요. 근데요, 전문 MC들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아, 정말요? 전 몰랐어요, 교수님. 아, 그런 말씀이시구나. 지금 말씀하시니 귀에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한 번도 같은 거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막을 나한테 읽어주는 것처럼 막 그 사람과 함께 내 얘기를 하는 건데도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프롬팅 기술을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예. 그게 뭐냐면 아 그랬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랬구나 라가 그냥 반응 기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는 뭐냐면 톤을 날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런 생각 갖지 마. 아니,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토를 달아요. 내 마음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단절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구나 참 좋습니다. 존댓말을 써야 되는 분이라면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돼. 이거 되게 좋은 프롬팅이에요. 상대방이 아, 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멘트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평소에 그걸 자주 써보세요. 읽을 수 있도록. 그럼 훨씬 더 공감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상대방도 아, 내 마음을 이 친구가 이해해 주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잘못된 네. 반응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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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많이 쓰는 건데.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 맞아. 건가요?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나도. 그래서 맞아, 맞아랑 나도, 나도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많이 쓰는데 예. 제가 왜 도움이 안 되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이 맞아, 맞아는 맞고 틀리다 판단처럼 들려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요. 여러분한테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 진짜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 뭐가 맞다는 거죠, 지금? 엄마, 아빠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 맞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 그런 얘기구나, 네가. 네 말이 이해가 돼.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프롬팅을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아는 이제 좋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나도 나도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그리고 결국은 다 그래. 라고 했고 상대방이 내 감정을 희석하는 느낌을 줘요. 내 그때로. 이야기를 뺏기고 내 감정을 뺏기는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외면당하는 예. 느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듣는 것보다는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만들려면 좀 프롬팅을 바꿔보자. 그랬구나. 네 마음이 나한테 딱 와 닿았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롬팅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공감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는 상담학 용어가 있어요.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래서 이거 이제 거울 되어주기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보통 상담학에서는 반영하기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 반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아이가 울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 하지 마. 너 그런 못된 아이야. 무조건 판단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모른 채도 하시더라고. 어디서 또 읽으셨대. 관심 가지면 애가 더 굴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게 좋다 그랬대. 안 해요. 막 이렇게 과각성 상태가 돼갖고 예. 벽에다 머리 박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미러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감의 다른 말인데 예. 제가 1단계를 먼저 말씀드려요.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미러닝하는 거예요. 그 원트를 미러닝 하시라. 그럼 아이가 떼굴떼굴 그러면 그건 뭐냐면 얘가 뭘 사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사고 싶구나 부터 미러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 내 마음을 안아주네. 내가 지금 떼굴떼굴 구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 두 번째 미러링 단계는 뭐냐면 그 욕구가 지금 충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엄마가 안 사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속이 상하겠지. 엄마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느낌이겠지. 이것까지 미러링하면 이건 금상첨화인 거죠. 네, 공감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에 대한 미러링인가요? 그렇죠. 엄마가 내 마음 이해해주기를 바라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그 아. 물건이 아니에요.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늘 이제 하는 얘기지만 아이는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걸 원하는 거지. 물건을 꼭 안 사주셔도 된다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은 영어 단어로 empathy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empathy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전문가들은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이겠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예요. sympathy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동감 이렇게 번역하죠. 이 동감과 공감은 차이가 큰 게 이 동감은 하기가 쉬워요. 그게 마음에 깊숙이 내려가지 않아도 쉽게 어쩌면 뭐 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엉덩이에 이렇게 싱크홀이 탁 생겨가지고 누가 빠져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심파티, 동감이나 동정을 하면 우린 위에서 아유 언제 빠지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겠다. 응? 근데 나도 똑같이 느끼긴 해. 난 안 빠졌는데. 그렇지만 내 위치는 위고 이 양반은 미치잖아요. 예. 그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지만 왠지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죠? 그 사람 위에 있고 난 밑에 있어서 그런 거지. 거기에 비해서 엠퍼티는 뭐냐면 예. 내려가는 거예요. 공감이 그럼 내려가서 그 사람 밑에까지 내려가라는 얘기가 근데 그 답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다 못 맞춰요 잘.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은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부터 빠지신 거예요? 뭐 이제 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게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심파티 같은 경우는 무슨 느낌인 줄 알겠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 진짜 공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제가 낸 책 제목이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게 공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공감 잘 못하는 사람 같아. 그건 아마 좀 뭐 타고난 공감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이나 우리가 스피치에서 얘기하는 공감은 뭐냐면 자꾸 익숙하게 상대방의 감정에 내려가는 거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죠. 흔히 지능지수는 IQ라고 하고 정서지수, 뭐 EQ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EQ는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연습하는 만큼 EQ는 좋아지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판단이 빨라요. 판단이 너무 빠르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아이에게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답은 하나야. 지금부터 기말 준비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왜 잘 일상생활에서 못하나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이 너무 빠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판단자로 보면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근데 문제가 볼 수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문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doing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행동을. 네. 지각을 자꾸 해. 그럼 지각하는 행동을 do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being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존재는 너는 항상 그렇게 지각만 하고 나태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갑자기 doing에서 being까지 판단하면서 더 이상 스피치는 해결이 안 돼요. 단절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걸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끔 갖고 사냐 하면 판단이 빠르고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문제 해결로만 보려는 이유가 집에 감정을 두고 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몸장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회사 가요? 아 재미없어. 그럼 부모님 뭐라 하면 야 회사 재미로 다니냐? 감정은 집에 두고 다녀. 뭐 이거예요 완전히.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뭐 저 같은 꼰대 세대냐 대화가 안 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감정을 집에 두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안 그래요. 요즘 혁신 기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어야 일 열심히 한다며요. 행복 경영을 해야 된다며요. 그게 뭐예요? 감정을 집에 두고 다니지 않고 달고 다닌다는 거죠.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기업 내에서는 성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기업에서는 일터에서는 생각만 하는 거야. 머리만 갖고 사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분명히 오늘 감정을 집에 두고 오지 않고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판단이 빨라도 안 되고 제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부모님은 교수님은요 공감만 하다가 애는 언제 좀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감만 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그래요.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공감을 꼭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뭐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은 상담학 교수님이니까. 근데 어떻게 상담만 합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지. 내가 언제 상담만 하라고 했어요. 잠깐 숨쉬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늘 판단만 받고 공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숨을 잘 못 쉬어요. 하인츠 코아시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심리적 산소가 필요해요. 누구도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는 데서 심리적으로 살아남는 그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못 봤으면 아유 속상했겠다 우리 딸 아유 얼마나 그냥 허탈할까 이 감정만 읽어줘도 애가 영혼이 숨이 쉬어져요.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 그러면 이제 더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그때 얘기해도 돼. 네. 그러면 이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공감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가끔 써요. 마음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우리 몸장이랑 저랑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둘 다 마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층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머리층. 생각하는 층이에요. 이게 20층까지 있어요. 지상 20층까지. 네. 그 다음에 지하층도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가슴층. 이거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우리 대화할 때는 우리가 지상층이 있을까요? 지하층이 있을까요? 지상층이 있을 거예요. 지상층이 있어요. 예.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몸장님도 제 얘기 듣고 이해하시려면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생각층에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하층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그널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돌아가신 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몇 층이냐? 갑자기 지하 1층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따라 내려가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쿵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툭 떨어졌으면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난 띵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우 죄송해요. 아 몸장님. 아 우리 아버지 얘기하지 말았어요.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다시 백업하는 거야. 지상 10층으로. 공감 실패. 근데 여기 몸장님은 알아. 눈물이 글썽이었다든지 목소리가 울컥했다든지 이게 비언어적으로 아 난 지하 1층으로 떨어졌어요. 가슴층으로 내려갔어요. 라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니 아직도 그리우신가 보다. 이름은? 띵하고 올라갈 필요 없잖아. 내가 좀 더 이 감정에 머물 수가 있겠죠. 이게 공감인 거지. 우리가 보통은요, 이 시그널 다 놓쳐가지고 우리 가족끼리도요, 눈물 글썽이면요, 야, 너 또 얘기하다 왜 우니? 하면 알았어, 미안해. 나 안 올라오고 있는데 자꾸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 구태여 내려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게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그럼 공감은 뭐냐? 상대방의 지하층, 마음의 엘리베이터 지하층에 따라 내려가. 따라 내려가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 대화할 때는요 눈물 글썽이다든지 목소리 울컥한다든지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지하 1층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언어로 표현해요. 감정 언어로요. 예를 들면 아 나 요즘에 되게 기분 나빠 막 속상해 불안해 억울해 이거 다 친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시그널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죠. 하는 말인 줄 알죠. 그래서 따라 내려간다는 건 뭐냐? 억울하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어? 억울해? 그 억울한 감정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따라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그건 잘 못해요. 보통 그런 말 하면 야 너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따라 내려가서 그 감정에 내가 함께 머무르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요즘에 살 맛이 안 난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 그게 아까 얘기한 엠퍼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감정 표현을 하면 거기에 내가 따라 내려간다. 이건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공감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신과에서 좀 얘기해줘요. 문제 해결. 응?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그거 치료받아야 계절성 우울증일지도 몰라.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 다음에 해도 괜찮아. 좀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랬어? 좀 더 자세하게 해봐. 어떤 느낌인데 그래? 공감하는 거 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거 그냥 넘기지 마. 내가 정신과에서 좋은 분 아는 분이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까? 뭐 상담사 선생님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이 너무 빠르고 판단이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전에 항상 공감이 선행될 때 예. 우리는 아,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진짜 매력적인 스피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 상대방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럼요. 나만의 분위기와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다. 그럼요. 나는 저 친구한테 내 얘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판단하지 않아. 판단이 빠른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기분만 나빠. 뭐 아까 얘기도 우울하다고 했더니 야, 너만 우울한 거 아니야? 계절성은 다 있어. 괜히 얘기했잖아 내가. 그럼 다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 친구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 친구한테만 가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미러링 해주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이렇게 잘 공감해주는 느낌이 들면 정말 끌리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네. 최근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초등학생 학교폭력이 중고등학생 학교폭력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우리 문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폭력 막 엄청나게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긴 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사우대처럼 하면 뭐 하겠어요. 미리 막아야지. 전 미리 막는 건 뭐냐면, 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서부터도 친구들과 이렇게 공감하면서 한번 대화도 해보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이 공감 문화가 확산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머리만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을 항상 달고, 요 안에 이렇게 안고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공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IQ랑 다르고, EQ는 내가 연습하는 만큼 좋아진다면, 오늘 여러분, 아, 내가 EQ를 좀 더 증진시키는 첫날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일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부터 실천하시고 연습하신다면 여러분 주위도 따뜻하게 만들고 공감이 정말 제대로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권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누구나 가능한 상대방에게 매력을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